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에클레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신청 참 많이 해주셨었는데 오래 기다리셨죠? 에클레어는 프랑스어로 번개라는 뜻인데요. 너무 맛있어서 번개처럼 빨리 먹기 때문에 또는 구워낸 모양이나 코팅한 게 번개처럼 빛이 나서 그렇게 지어졌다고들 해요. 정말 재밌는 네이밍이네요. 그쵸? 오늘은 기본적인 베이킹이지만 아주 고급스럽게 에클레어를 변신시켜 볼 생각이에요. 그럼 오늘도 아이디어 탕탕 쿠킹 시작! 슉! 오늘의 재료! 에클레어는 길게 구워낸 슈에 크림으로 속을 채우고 윗면에는 아이싱이나 초콜릿, 폰당 등등을 씌워서 만드는데요. 먼저 에클레어 만들기 재료부터 볼까요? 박력분이나 중력분, 블랙 코코아 가루, 저주인형 쿠키 만들 때도 사용했었는데요. 오늘 블랙 코코아 가루를 써서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무염 버터, 물과 우유, 설탕, 소금, 달걀 2개, 에클레어 전용 깍지가 있긴 한데요. 오늘 저는 상투 깍지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마카롱 깍지도 괜찮은데요. 상투 깍지가 좀 더 예쁠 거예요. 거품기, 주걱, 체망, 냄비, 믹싱볼. 그럼 시작! 먼저 팬에 물, 우유, 무염 버터, 설탕, 소금을 넣고 중불로 올려주시고요. 버터가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며 끓이다 버터가 다 녹고 한번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에서 내려주세요. 바로 팬에다가 가루류를 채쳐주고 주걱으로 날가루 없도록 한 덩이 반죽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호화를 시켜줄 거예요. 불을 중불로 올려주고 주걱으로 약 1분간 열심히 볶아주세요. 중간중간 팬 바닥이 타지 않도록 불에서 내리면서 볶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1분가량 볶았어요. 불에서 내리고 새 믹싱볼로 반죽을 옮겨서 잠시 식도록 더 줄게요. 자, 반죽이 어느 정도 식고 나면, 그러니까 달걀을 넣었을 때 익지 않을 정도로만 식혀주시면 되고요. 이제 달걀을 풀어서 넣을 거예요. 달걀 우선 두 개를 깨주고 잘 풀어주시고요. 사람마다 반죽을 호화시키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달걀 두 개를 다 넣는 게 아니라 처음에 달걀의 3분의 1을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3분의 1을 섞어줬는데요. 반죽이 꽤나 되직한 편이에요. 그리고 주걱을 떠서 이렇게 했을 때 주걱에서 떨어지지 않고 반죽이 그대로 붙어있으면 달걀물을 더 넣으셔야 됩니다. 정도를 맞추셔야 돼요. 달걀물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조금은 아까보다 흘러내리지만 그래도 달걀물을 더 넣어야 돼요. 이제 딱 좋은 것 같다. 반죽이 좀 많이 크리미해졌죠? 이렇게 뾰족한 뿔을 그리면서 떨어지면은 반죽 완성입니다. 사선으로 들어준 뒤 팬에서 거리를 좀 띄워주고요. 손에 힘을 일정히 주면서 일직선으로 짜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찍으며 들어 올려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걷어내준 뒤 짤주머니에 담아 다시 패닝을 해주시면 돼요. 뾰족선 꼭지는 손에 물을 묻혀서 콕콕 다듬어 주시고요. 다 구우면 바로 꺼내지 말고 문틈에 장갑을 끼워 살짝 열어준 뒤 식혀주세요. 엄청 잘 구워졌어요. 이거 보세요. 진짜 번개 모양 같네요. 고소한 냄새. 자, 이제 식힌망에 올려서 한 킴 좀 식혀줄게요. 자, 에클레어도 한 킴 식혀줄 동안 아이싱이랑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커스터드 크림 재료는 박력분과 설탕, 우유, 달걀 노른자, 그리고 여기는 아이싱 만들기 재료예요. 슈가 파우더와 달걀 흰자, 레몬즙,
그럼 우선 커스터드 크림부터 만들게요. 커스터드 크림은 전자레인지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노른자, 설탕, 우유는 반만 넣고요. 박력분 넣고 잘 섞어준 뒤 나머지 우유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위생랩으로 덮어 전자레인지에서 1분 돌려줍니다. 거품기로 고르게 섞어주고 이제 30초 단위로 돌려주며 되기를 조절해 줄 거예요. 돌리다 보면 이 정도로 걸쭉해지거든요. 이제 위생랩으로 크림 윗면을 덮어준 뒤 냉장실에서 차갑게 식혀줄게요. 이어서 아이싱 차례! 슈가 파우더, 달걀 흰자를 함께 섞어준 뒤 레몬즙을 적당량 넣어 뽀얀색이 되도록 거품기로 잘 섞어주세요. 커스터드 크림이 다 식으면 에클레어 뒷면에 젓가락으로 구멍을 뽕뽕 뚫어준 뒤 크림을 채워줍니다. 점점 슈가 묵직해지면서 구멍 사이로 크림이 삐죽 나올 거예요. 그럼 다른 구멍에 채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돼요. 다 채운 뒤 뒤집어서 놓아주세요. 삐져나온 크림은 잘 닦아주시고요. 에클레어는 번개 모양 같기도 하고 또 번개처럼 빨리 먹어치운다고 했잖아요. 번개 모양처럼 지그재그로 아이싱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식용 구슬을 올려 더 예쁘게 데코해볼게요. 짜잔! 에클레어 완성! 와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에클레어네요. 와, 진짜 그만큼 맛도 좋겠죠? 너무 맛있다. 속도 꽉 차 있어요. 고소한 슈에 커스터드 크림은 달달하고 블랙코코아 가루를 써서 약간 쌉싸름한 맛도 있으면서 그리고 그 슈만의 고소고소한 맛이 정말 정말 고급스럽네요. 와우. 보통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마카롱이라든지 에클레어라든지 슈라든지 겉은 바삭하면서 부드러운 크림 맛으로 먹는 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시판용 에클레어나 마카롱 이런 것들을 좀 판매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크림을 먼저 채워서 좀 슈가 바삭한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죠?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먹으면 정말 정말 바삭하고 촉촉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냉장실에서 숙성시켜서 드셔도 좋고요. 저같이 바삭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실온에 잘 밀봉해뒀다가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선물하기 한 몇 시간 전에 크림을 채워서 데코 방법은 여러분들 자유니까 마음껏 꾸며보세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들어본 에클레어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치 구독중이 아니시라면 구독도 꼭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